오늘 이제 윤석열 총장은 공수처 설치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저런 조직,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조직, 그죠? 특히 국민의 민주적 통제조차 거부하는 그런 조직은, 저런 조직은 사실은 이제 지배 조직인 거죠. 박사님 오늘 아무래도 국정감사 얘기를 좀안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박사님도 잠깐이라도 좀 보셨나요? 네네, 아주 잠깐만. 시간이 잠깐만. 없어가지고 중간에 좀딴데 갔다 와야 됐어요. 예, 논쟁이 아까 부하 얘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지시할 수 있다. 윤석열 총장은 검찰청에서의 모든 권한은 나한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 같았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건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총장은 다 같아요. 검찰총장, 육군 참모총장, 심지어 대학 총장도, 국립대학 총장도 같은 직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립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다. 그럼 이거 좀 문제가 되죠. 왜냐면 이제 그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기념촬영 같은 거 하면 의전 서열이 있어요. 시장보다 그 국립대학 총장이 높아요. 목포 같은 데 가면 그래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 자체가 좀 문제이긴 한데,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립대학 총장이나 검찰총장이나 본래는 같은 직급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검찰총장만 총장이냐 그렇게 따지시는데,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이제 총장이라는 이름 쓰는 모든 것들 다 바꿔야죠. 그러려면.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느낀 건 그래요. 느꼈다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제가 느꼈을 때 윤석열 총장은 이제 정부 공무원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없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하는 일은 이제 정부의 일반적인 방침에 따라서 검찰을 지휘하고, 검찰 필요하다면 검찰을 개혁하고, 애초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제 시대적 과제를 생각하고 또그 기대를 받고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우리가 많은 이제 시민들이 오해했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은 정의로운 조직에 줄 충성한다는 알았어요. 말이었어요. 그렇게 좀 국가에 충성한다기보다는 검찰 조직 자체를 이제 장악하고 국가에 대해서 검찰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검찰총장이다라는 좀 생각을 워낙 강하게 가진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이분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좀그 자질 또는 정체성 문제보다는 검사, 우리나라 지금으로선 그래요. 지금으로선 최고의 권력 집단이거든요. 과거에는 뭐 안기부, 국정원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검찰을 통제했어요. 기무사 뭐 이런 예, 쪽. 검사를 컨트롤했고, 검사들의 비위, 비리 이런 것들을 따로 조사해서 그런 걸로 이제 쉽게 말하면 올바르지 않은 방식이긴 한데, 워낙 독재 권력 하에서 이제 검찰을 이용할 때가 많다 보니까, 왜 검사들이 독재 권력 하에서는 고분고분하다가 민족 권력만 되면 저렇게 반발하는가 그러니까요. 궁금하시죠? 근데 궁금한 게 독재 권력 하에서는 이게 검찰들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의 통제들이 자행되었었죠. 보이지 근데 않죠. 민주화가 되면서 민주정권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금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을 견제할 끈이 사라져버린 더 거잖아요. 무서운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있었구나.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처럼 이제 검사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표 내잖아요. 이 그럴 수 있는 직장인이 어디 있어? 예? 사표를 없어요. 내도 돈더잘 벌어요. 예, 더 잘,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요약 한마디로 하자면 이제 사법적 폐구조거든요. 그건 전관예우 풍토가 있고, 이를테면 이제 뭐 검사장급이나 뭐 이런 정도 있다가 변호사가 되면 이제 전화 한 통화로 후배 검사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런 대가로 엄청난 수임료를 받고, 이번에 라임 사태에서도 김봉현 씨가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변호사 선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검찰과의 연락 때문에 한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근데 그게 검사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사법적 폐구조, 또 거기서 안주하면서 누려온 기득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개혁하자고 하는 것, 그래서 부당한 방식으로 일단 청탁을 받거나, 뭐 요즘 이번에도 또 역시 문제가 된 것처럼 룸살롱에서 5인에 1,000만 원짜리 술을 마시고, 접대. 또는 이제 검사 부인이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선물로 받고,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기소나 어떤 공소장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 막자고 지금 만들자고 하는 것이 공수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은 검사들의 아무래도 운신의 폭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그 권익을 지키는 것이 검찰총장의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면모, 자기가 대한민국 정부의 이제 준 장관급 공무원으로서 이제 해야 할 책무보다는 검사들의 마청이자 대표로서 검사들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해 왔던 것 같고, 그런 면모를 이번 국감장에서 유감 없이 보여줬다는 생각이 어우, 그냥 너무 세게 나오니까요. 들더라고요. 의원님들이 지루하다가 아까 저는 하루 종일 보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 이거는 좀 과하다. 사자성어로 하면 안하무인이죠. 그럼 진짜 그 말이 안하무인, 맞는 예, 거죠. 안하무인이 됐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껏 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 대통령도 탄핵됐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소했었죠. 삼성 이재용 그 회장, 부회장이죠. 부회장도 기소했었죠.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했고, 또 바로 그 직속 상관인 법무장관 일가 다 수사했어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고위공무원으로서 검찰 수사를 안 받은 사람은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무서운 사람이 없죠. 지금 현재. 그리고 일단 우리 이번 정부가 이제 민주적 원칙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국정원이라든가 기무사라든가 과거에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던 기관들의 이제 부당한 이제 국내 정치 개입을 완전히 금지했기 때문에 더더욱 견제받을 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한 1년 넘게, 몇년 동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내내 한 3년 넘게 겪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게 전혀 없는 누구에게도 아마 법무장관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지시하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검찰총장한테 직접 얘기를 못 해요.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일단 과거에 독재 정권 시절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일상적이었죠. 누구 잡아서 수사해라, 누구 어떤 재벌 팔아, 이런 것들은 직접 이제 비선을 통해서 지시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민주적 절차에서는 대통령이 장관에게 얘기를 하면 장관이 총장한테 지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장관 지시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대통령 지시도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지시를 받고 일을 해왔다면 지난 1년여간 그런 행태를 보이지는 않았겠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선출되지 않았으면서도 대통령조차도 이제 그 선출된 정당한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통치권조차도 이제 뭐내 마음에 안 들면 무시할 수 있다는 정도의 그야말로 이제 안하무인의 태도를 유감 없이 보여준 거죠. 뭐 저는 장점 좀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답답하고 좀 화도 났겠지만, 아,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다시 한번 알려줬다는 점에서 참 잘했어요를 주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윤 총장 아니었으면 검찰의 개혁이 저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거다. 그렇죠. 적당히 정권 입맞게 수사해주고 그랬으면 또 어쩔 때는 박수 쳐주고 예전같이 우리 국민들이 속을 뻔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윤 총장이 정권에 대해서 선을 긋고 대척적인 위치에 계속 서왔잖아요. 그리고 보면 야당 의원들이 사상 초유의 일이죠. 검찰총장을 적극 두둔하고 비호하고. 이런 현상이 왜 벌어졌느냐? 계속 그런 거예요. 이번 정부는 선거 공약으로, 사실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선거 때는 뭐 안철수 씨도 그런 공약을 내세웠었어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대의 화두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대다수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는데 윤석열 씨는 검찰 개혁을 저지하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조직을 위해서. 예. 네.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떻게든 이제 정부가 대립축에 있는 사람들을 적의적은 우리 편이다라는 네, 차원에서 네.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공약이 이행되느냐 이행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은 네, 네. 검찰개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에서 10월 26일까지 네. 어떻게든 이제 공수처 설치해보겠다고 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윤석열 총장은 공수처 설치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저런 조직,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 조직, 네, 네. 특히 국민의 민주적 통제조차 거부하는 네, 저런 네. 조직은 저런 조직은 사실은 이제 지배 조직인 거죠. 지배 조직으로 남겨져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생각을 확산하는데 퍼뜨리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하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또. 본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네, 얼마 안 남았는 검찰 개혁의 네. 필요성을 네. 국민 대다수에게 의식 안에 각인시켜줘서 네, 네.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진짜 윤석열 아니었으면 작년에 수백만 명의 촛불을 들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했다 그러면 우리가 속을 뻔했어요, 진짜. 그렇죠. 너무 솔직했죠. 너무 솔직했고 그리고 너무 편파적이었고요. 네. 그동안 양상을 보면. 도대체 그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고 액수가 네. 엄청난데 과연 그것이 표창장보다 표창장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인가? 그리고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거의 다 기소도 하지 못했지만 윤미향 정의연 사태에 네.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좀 수사를 했는데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정부 여권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언론이 사소한 의혹만 부풀려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으면서 이 라임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이 연관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네. 뭐 안 한다, 뭐 중상모략이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자기가 쓸 수 있는 최고의 점잖은 표현이었다라는 말을 아까 제가 들으면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더 심한 글쎄요 뭐 욕을 하려고 그랬나요? 그분의 유명한 어록이 있죠 수사로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니까 둘 사이의 경계를 본인이 스스로 허물어버리신 것 같아요. 예.